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 문 여소서
할렐루야.
영광이 온 땅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바로잡아 주기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돌아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만나길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주여, 전 세계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등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을 받게 하소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소서.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로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수백만 피난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온 열방의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과 성경이 전파되게 하소서. 핍박당하는 나라의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과 인내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의 통일을 위한 귀한 발판이 마련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훈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좌절되게 하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의원들이 전국 도처에 세워지게 하소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살리는 정책, 경영을 펼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와 공생, 상상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연합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각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계승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